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는 짱구라는 과자를 1,000원에 팔아요. 근데 B에서는 1,200원에 파는 거예요. 슈퍼마켓이 엄청 많아진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알아도 누군가는 모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 경우에 이제 유저들은 몰라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가장 좋은 가격을 가져다 줄 테니까 우리 플랫폼에 와서 거래를 하든지 제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이거 만드는데 엄청 어려운 되게 아 그쵸 그쵸 이거 실제로 프로덕션으로 올리는 데까지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거의 여기 온 지 그래도 거의 한 2년 넘게 그쵸 거의 2년 네.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더 늘어나겠죠? 눈스를 왜 선택해야 되는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느낌. 아... 네, 저는 그게 가장 눈스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서울대점을 열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좀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현님은 서울대 그쪽에서 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거기 어떤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 중에 눈스에 온다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뛰어난 것과 이제 그 뛰어남을 잘 조화롭게 해서 프로덕트를 만든다던가 팀원들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논스에 좀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과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